아, 그렇지. 1번 합시다, 1번. 5번 뺍시다. 어디 갑자기 생각났어. 컴퓨터 문제 아닌데? 나는 있어. 젊은 애들 못 이겨. 아, 또 멈췄네. 껐다 켜. 아, 이게 제가 보기에는 SBS 문제입니다. 네, 잘못됐죠. 네. 성재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화장실에 찾아가서. 응? 화장실에 찾아가서. 사장님이 배턴이 뭐야? 어떻게? 모르셨어요? 야, 야, 자네 누군가? 어떻게 왔나? 그럴 리는 없지. 사장님이 난 고기도 구워서 잘라주시는 분이. 기억 못해. 72. 날씨가 겨울이지 이제. 감사합니다. 49. 계산한다 1초 걸리시는구나. 알겠습니다. 68. 이게 중간에 계산이 안 돼서 늦게 나오는 건가? 감사합니다. 계산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늦게 치는. 계산하는데 1, 2초 정도 걸리는 거지. 버퍼링은 실제로 3천 거네 그러면. 음? 계산 1, 2초니까 버퍼링은 실제로 3천 거네. 5초라고 봐. 5초. 문과도 구구단은 해야죠. 네. 아. 왜? 난 사고하면 49를 그냥 치라는 건 줄 알았어. 아, 그건데, 그건데. 맞아. 원래 그게 맞지. 아, 맞는데. 아니, 우리는 9구단으로 해. 가끔 36을 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89. 계산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 감사합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또! 신경 써주시고. 맨날 청취율 조사해. 네. 이럴 때 사고 치면 큰일 나요. 저 소리 엄청 듣게 했네요. 자, 청취조사 기간 올해 마지막입니다. 맞지? 네, 맞아요. 올해 마지막. 이게 네. 얼마나 하는 거야? 몇 한 2주 하는 거야? 분기마다 하고 2주. 2주? 한 번 2주. 요번 올해 마지막 2019년을 화려하게 예, 연속된 동시간대 청취 1위로 쭉 우상향해야. 우리는 그때 1위로 올라간 다음에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나? 다시 역전당하거나 네. 이런 적이 없나? 그쵸, 금욕 선배 뜻 없으니까 좋아서도 1위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의 놀이터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올해 마지막 조사 연말까지 편안하게 예. 나만 조심하면 되네. 형이 제일 문제. 나만 문제지 뭐. 이말년 넘어갔어. 척은 아직도 하지? 서구? 그만둔 지가 언제인데 지금? 뭐라고? 그만둔 지가 언제? 그만뒀다고? 응. 언제? 아, 나 소식을 왜 이렇게 몰라?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 물어보지도 못해? 버퍼링이 걸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지. 계속 껐다 켜도 이래. 아, 그래요?
쟤네들이 뭐 바꿨나 보지? 전 처음 뭐 원래 똑같은데 전에? 아니 이게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내 컴퓨터의 그 뭔가 화면 비율 문제인 것 같은데 이분은 속세와 담을 쌓고 있는 분이라 네. 다른 멤버들 소식에 관심조차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직도 박문성 의원이 SBS 전속 해설자인 줄 알아요. 끊겼어? 끝났어? 계약 기간이? 끝난 지가 거의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아 진짜? 윤태진이 아직도 KBSN 아나운서인 줄 알고 있는 거 아니지? 그건 아니지. 여기 나오니까. 에이, 다 본가. 그 정도는 알지. 채널 A 건가 알고 있지. 채널 A로 갔다고? 몰라요, 이분들. 스님이에요, 스님. 그야말로 곱창을 사찰 삼아서. 채널 A로 갔어? 곱창집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 남의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네. 곱창인. 자연인과 곱창인. 네. 그러면 장지현 해설위원 여기 전속인가? 계약 안 맺었나? 그 전속이지. 전속이 아니지? 아, 많이 바뀌었구나. 대통령은 알지. 알지. 내가 사는 데랑 뭐 어느 나라인지 이런 건 알지. 가장 기본. 기본적인 지식만 갖고 살지. 우리나라 축구 감독은? 외국인이잖아. 이름에 파울루가 들어간다고? 이름은 파울루고. 원래 부르는 이름은 파울루 안 부르잖아. 아니, 이름이 앞에 나오고 성이 뒤에 붙으니까. 아,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아, 진짜. 코엘류. 파울루 코엘류. 감독이 중요한가? 선수가 중요하지. 감독이 중요하지, 축구는. 아, 우리나라 선수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지성 은퇴했어. 오, 이거 무슨 새로운 얘기 많이 듣네, 오늘. 옛날에 은퇴하지 않았나? 옛날에 은퇴했지. 그러니까. 바보 됐는데. 아니, 나 무슨 깜빡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다시 솔직이야?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고쳤다. 고쳤어? 나머지 많이 압니다. 냉동 인간이에요. 냉동 곱창 인간. 나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네. 야인 시대에서 온 사람. 여러분 우미관 극장에서 티켓으로 영화 본 사람이에요. 네, 그 정도입니다. 예. 국도극장 스타일입니다. 현성사 대한극장. 뭐라고? 금융실명제 시행되고 있어. 알고 있지. 그건 알지. 금융. 아, YS 금융 전문 거잖아. 알지. 금융 전문인데. 숙보. 요즘 대세는 차박과 불모험. 간단히 차에서 일박하면서 장작불 보며 멍하게 있는 불멍이 인기. 훌쩍 떠나고 싶은 밤입니다. 아, 이 제목이 이거구나. 네. 다 영어 제목으로 알아가지고 말이야. 뭐야? 알겠습니다. 차 없으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10월 19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볼빨간 사춘기 별 보러 갈래 였습니다. 자 오늘은 10시랄린 헤드라인으로 요즘 대세가 차박과 불멍 간단히 차에서 일박하면서 장작불 보며 멍하게 있는 불멍이 인기다 였습니다. 차박 불멍 차에서 자는 게 차박이고 불 보며 멍 때리는 게 불멍. 가을 요맘때가 이제 캠핑족들이 그동안 사놨던 장비들을 펼칠 때죠. 요즘은 근데 가볍게 떠나는 미니멀 캠핑이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차박하면서 불멍하는 거. 이게 사실 여유 느끼려고 가는 거잖아요. 가서 막 텐트 치느라고 막 일하고 막 예, 군대 온 것 같고 이런 느낌보다는 예, 뭔가 힙한 분위기. 예. 저는 사실 그다지 보이스카우트 출신이기도 하고 군대 A형 텐트도 다 쳐봤지만 굳이 텐트를 가지고 어딘가를 떠나서 이렇게 모닥불 따닥따닥 네. 뭐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남자 멤버들이 있었어요. 프리랜서를 선언한 두 분. 김일중, 김환. 그래가지고 캠핑 장비를 또 엄청 사들여가지고 남자들끼리 한번 가서 이 로망을 즐기자.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만 호월좌까지 네 명이서 가서 텐트 치고 맥주 마시고 막 한 다음에 제가 꼬셔서 바로 옆에 있는 호텔에 가서 자고 왔습니다. 다들 굉장히 좋아했어요. 등 지지고 잘 잤다고 사우나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가서 텐트를 또 철거하고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상의 전환이 다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프리를 한 건 아니고. 자, 아무튼 차박까지 힘들다면 집에서 난방 텐트 같은 거 설치하시고 향초 켜놓고 불멍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현대의 모닥불은 TV다. 다들 TV 앞에 앉아서 불 쬐는 느낌으로 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게 옛날의 모닥불을 지금 TV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땡큐브 배텐 보셔도 되고요. 자, 오늘은 내일도 휴일이라 여유 있는 토요일이잖아요. 남들은 불토를 보내고 있지만 집에서 그토, 그냥 토요일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대신 냉정하고 차가운 팩폭 전문 정용국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채팅창에 계신 분들은 역시 게임이나 그냥 컴퓨터로 1인 미디어를 즐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모닥불이다. 예, 그쵸. 내 책상에 있는 그래픽카드 뜨끈뜨끈해지면 그게 바로 모닥불 같은 느낌인 거죠. 자, 불타는 대신 냉정하고 차가운 팩폭 전문 정용국 씨, 인간 쿨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인간 쿨링팬. 고민 사연은 토요일 게시판 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일정은 베테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테는 노랑통닭, 60개 치킨, 성원 에르피아, 난닝구닷컴, 이메텍, 우리은행, 어반빌리움 수유, 반올림 피자샵, 유한양행, 유유제약, 이브자리, 대자대학교, 2588 대리운전,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루원시티 대성 베르힐, 족발 야시장, 따수미 난방 텐트와 함께합니다. 아, 길다 길어. 안 빨려. 아, 왜 그 종이 빨대가 중간에 허리가 꺾였어? 몰라, 거지 같은 이거 빨래지가 100 빨고 있네, 아까부터. 한 모갈 못 먹고 있네, 아유, 진짜. 아니, 빨대 왜 이렇게 젖었어? 몰라! 쓰던 거 줬나 봐, 아, 진짜. 뭐야, 이게 거지 같아가지고. 다 휘어져가지고, 아유, 씨. 땡큐. 그래, 초록색이지. 빨도 안 되는 빨대를 줘가지고. 손을 자꾸 막고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다 휘어져가지고. 오래 쓴다 보다 절대로 오래 쓴다고 이엠새가 다 물이, 갈색으로 젖어 물이 다 새가 새고 있는데 아 빨대가 그래서 옛날에 꺾여 있는 거 위대한 발견 위대한 기능 어떻게 돼야지 근데 종이 빨대가 별로야 좀 이렇게 얘가 커피를 얘가 마셔 또 좀 그치. 흡수를 해버리니까 그 느낌이 축축한 느낌이 별로 안 좋아. 빨리 마시라 이거지. 빨리 마셔라. 어떻게 빨리 마시 큰 거를. 오래 담그면 밑에가 막 흐물흐물해질 것 같은 느낌. 흐물죠. 소리만 나요. 빨리지도 않고. 촉감도 별로입니다. 촉감이 제일 별로죠. 아, 시원한 그 느낌이 아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이제 청량함으로 마시는 건데 저거는 청량함보다는 뭔가 눅눅한 느낌 개인 빨대라나 소재에 되나봐 지갑 같은 데다가 빨대 하나 넣고 다녀요 여러분 그리고 종이 빨대 말고 이제 그 홀에서 먹는다 그러면 쇠 빨대를 꽂아줄 때가 있는데 그건 되게 무서워 또 그렇겠다 막 들고 가다가 넘어지면 저게 내 몸에 꽂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상상이 되고 쟁반으로 이렇게 들고 가다가 환경 문제 때문에 어쩔 수는 없긴 한데 너무 강렬하고 뾰족한 요거 대안이 아직 없는 거지 뭔 상관이야. 난 소비자인데. 형 몸은 안 꽂혀? 쇠 빨대 그리고 안에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안 하지? 흐르는 물에 이렇게. 가볼까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충기 수익.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내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한국 관광 필수 코스 한류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네. 아, 또 한류 팬들 덕분에 대박이 났다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잠깐 바빴습니다. 네. 그 슈퍼주니어 콘서트를 맞아서 서울로 온 팬들 덕분에 네. 잘 됐다 싶은데 이렇게 되면 네. 진짜 그 한류에 얹혀가는 느낌이에요. 저희는 몰랐었어요. 한 9시 반 정도 됐는데 예. 중국 분 두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셨나 보다. 좀 있다가 한 팀 더. 오셨네. 한류. 20분 있다가 예. 밖에 20팀. 뭐야? 오. 무슨 난리가 났나? 한류 코인. 물어봤더니 콘서트. 역시. 그래가지고 대기 순번을 적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뭐 1번 미영 씨, 뭐 김미영 씨, 예. 2번 배성재 하잖아요. 네네. 중국 분이잖아요. 네. 대기 번호를 밖에서 불러주잖아요. 네. 관, 찬, 차이 차이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들어와. 진짜 국제적이네. 이름 보니까 멋있다. 종류는 거의 한 글자가 많아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아 이것이 K-곱이라고 하시면 있고요. K-팝이 아니라. K-곱. K-곱. 네. G-O-P. 그래서 세안인 예. 아, 약간 포항기라고 봐야 되죠. 네, 포항이 있었죠. 예, 곰로벌. 예, 좋습니다. 그 아, GOP 하니까 이게 굉장히 군대 냄새가 나네요. 짜증나죠. K-곱. 예. 예.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예약 자분들을 적을 때 예.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몇 분인지를 적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자리를 비우시고 어디 가셨는데 예. 중국 번호를 적어 놓으셔가지고 연락이 안 돼. 네. 번호 자체가 우리나라 틀려요. 아, 그 앞에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예, 국제전화 누르는 그것까지 같이 써 놓으셨어야 되는데 그냥 그 중국에서 쓰시는 번호를 적어 놓고 가셔가지고 네. 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 거의 갖다 달라는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못 찾았어요. 예, 배송.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중국 자기 집 번호 써놓은 거 아니냐고. 예,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진짜. 중국 예. 자기 번호. 그랬죠. 알겠습니다. 야, 어쨌든 축하드리고, 잠시만아마.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베텐 멤버들이 회식하는 장소였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는. 예, 뭔가 보금자리. 나만 알고 있는 그 힙한 장소. 네, 보금자리요. 나만 아는 맛집. 이런 느낌을 만끽했었는데, 이제는 가기가 어렵네요. 아니에요. 가끔 이럴 때가 있는 거지. 다 이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가끔씩.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중국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놀란 거죠. 예. 그래가지고 무슨 일일까? 콘서트가 있었다. 그래서 한국 손님이 거의 다 빠졌을 때쯤 제가 슈퍼주니어 음악을 틀어드렸습니다. 난리 났어. 아 그래요? 난리 났어. 와. 슈퍼주니어! 갑자기 밥 먹다가 동시에 다 갑자기 음악 나오니까 예. 그 떼창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노래마다 다 구간이 다 틀리고 구호도 다 틀리잖아요. 예. 그거를 다 하시는데 아 역시 이 아이돌의 파워는 무시를 못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냉혈한 정용국 씨가 네. 아, 팬 서비스. 예, 팬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또 네. 팬들을 위해서 곱대창, 곱창 대창. 그렇죠. 아, 메뉴에 대창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저는 이제 곱창 그 막창과 함께. 친절한 자영업자니까. 예, 그렇죠. 곱창 아이돌. 자, 아무튼 그 아 근데 지금 이제 다녀간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예, 최애 누구를 꼽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아, 원톱으로 원래 2대2시였는데 네네. 이제 그저께 바뀌었죠. 김희철 씨로 바뀌었죠. 아, 그래요? 네, 바뀌었고 이제 예약 전화가 들어옵니다. 지금 10월 26일 날 몇 분이 온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10월 26일만 이렇게 예약 전화가 오지? 검색창에 검색을 해봤더니 종합운동장에 방탄 콘서트가 있습니다. 아~ 그때는 이제 정국 씨로 바뀌죠. 항상 그 알겠습니다. 그때만. 네. 네. 아, BTU 맛집에서 이제 BTS 맛집으로 변하는 날이네요. 네. 어, 거기 가면 이제 힙한 느낌이 좀 없고. 바로 그냥.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시겠는데. 그때 또 이제 방탄 노래를 틉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탄 코인. 예, 네, 1일 DJ 되는 거죠. 예. 네. 아, 그만 얘기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곱창집 바이럴 마케팅 하는 방송도 아니고. 누가 시작했어? 예. 뭔 얘기. 가볍게 여쭤본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뭐야? 곱창이 뭐예요? 이거? 컨셉이? 낚싯배요. 아, 진짜 낚시하시는 분 같아요. 쭈꾸미 선장. 아, 그래요? 네, 아, 네. 쭈꾸미 선장. 네. 아, 좋아요. 쭈꾸미 선장입니다, 딱. 아, 끼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딱 가신 분들은 알거든요. 네. 곱창 밀수범 같아요. 밀수 특징 살짝 나죠? 예. 쭈꾸미 선장 같은 경우 여기다 이제 호루라기 하나 걸어줍니다. 호루라기를 불면 낚시줄을 내리라는 얘기예요. 아하. 다시 불면 거드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아, 주꾸미는 미랑손에서도 낚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다 낚아요, 일단. 그걸 비밀로 해서 안에 뭐 여러 가지 있고 낚죠. 네. 사람 낚는 저승사자 같다고. 하여튼 뭐 일단 이분들은 일단 제가 타겟이 돼야 되니까 네. 오늘은 낚싯배입니다. 요단강에서 배 모시는 분 같다고. 아예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오십시오. 렛대강.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고요.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토요일 게시판에 고민사연 자 김혜민님이 보내셨습니다. 여성분이시네요. 남자친구가 너무 착해서 고민이에요. 항상 화 한 번 안 내고 모두에게 잘해줘서 가끔은 너무 불안합니다. 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너무 다 친절하게 대하고 제 친구들을 집까지 함께 데려다주고 이러다가 제 친구들이 오빠에게 마음이 갈까봐 고민이에요. 여자라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왜 모든 여자한테 친절할까? 아. 나한테만 친절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초반에 연애 초창기 때는 그 이 여자분 친구분들한테 약간 홀대하면 굉장히 또 싸웁니다. 그렇죠. 왜 내 친구한테 저렇게 얘기해? 너 왜 막대? 그러다가 이제 둘이 관계가 약간 돈독해지면 왜 쟤한테 잘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이 있어요. 선이 정확하게 있는데 그 선은 여자친구가 결정합니다. 맞아요. 그날의 기분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고민이시면 그냥 뭐 특이한 고민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이런 남자친구가 있으면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는 고민. 근데 초반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 남자친구분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혹시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내 친구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 앞으로 잘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쭉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로 인해서 이분의 친구들이 아, 이 남자분을 좋아하진 않죠. 네. 채팅창에 알바생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고 화내는 거 겪었다고. 아, 화내는 걸 겪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화내더라. 그냥 본 거겠죠? 네. 우리 베텐러분들은. 그렇죠. 네. 거의 화낼 수 네. 있어요. 커플을 지켜본 거죠. 네. 남자분이 알바생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더니 화내는 모습을. 그런 경우 있어요. 네. 네. 꿈꿨겠죠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들은 거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남자분들은 많이 잘 캐치를 못해요. 예. 네. 왜 내 여자친구가 내 친구들한테 다 친절하지? 이런 부분들은 되게 극소수인데 맞아요. 여자분들은 이런 게 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러면 뭐 충분히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고 남자친구의 외모가 원빈 정도가 아니라면 굳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갖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네. 그래요. 친절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 정말 한 번만 겪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잘못되신 분들 많으니까 이제 뭐 여기 예. 오빠 이렇게 친절해. 그렇죠.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네. 네. 자, 아무튼 김혜민님 여성분이 저희 베텐 더군다나 용국스님 방송에다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여자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네. 제가 센 말을 많이 못 하겠어요. 상처를 너무 주니까 그래요. 네. 자, 아무튼 그 선, 네, 예, 친절과 불친절, 그렇죠. 예, 어떤 선이 하나 있어서 요거 넘으면 친절이고 요거 안 넘으면 불친절이야 이게 아니라 친절 선과 불친절 선 사이에 정확하게 있죠. 위치해야 됩니다. 네, 포지션을 비무장지대에 있어야 돼요. 예, 위아래로 넘어가면 안 되고 딱 거기, 예, 거기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제가 예전 같았으면 아, 만약에 여자분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다 이런 뭐 고민이 있다 사진 보내주세요. 사진 딱 보고 이 정도면 고민 안 해도 돼. 이런 느낌인데 요즘은 이제 또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거는요 그럴 수 있는 고민입니다. 살면서. 아 저희 대다수 청취를 위해서는 세게 얘기하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 뭐 후손님 배려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솔직히 뭐 그 정도 생기지 않았겠죠. 예. 자 충분히. 자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어봅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이분 사연을 보고 느낀 건 너무 지키려는 사랑을 하려다가 사람을 잃을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 지키려는 사랑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사랑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너무 지키려고 막 이 남자를 지키려고 이 사랑을 지키려고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건 네.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래 가지 못하죠.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흘러가는 게 낫죠, 이렇게. 네. 네. 자, 왜 이렇게 음유시인이 됐냐고. 이거 슈즈코인 한번 타더니 아 이럴 때도 있지 사람이 이렇게 순한 맛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럴 때 있습니다. 네. 저형 가을 타네. 네, 가을이니까요. 안전거리 유지. 그 정도죠? 네, 딱 그겁니다. 네. 자, 그러면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이제 본 사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익명으로 먼저 보내신 분인데요. 아, 어울린다. 네. 제가 모쏠이라는 걸 아시는 직장 상사 중 한 분이 계속 소개팅을 시켜주셔서 너무 괴롭습니다. 거절해도 억지로 만나게 하시는데 올해만 벌써 세 번째고요. 결과는 항상 꽝. 심지어 소개팅 다음날 저를 따로 불러내서는 여자 쪽에서 나왔던 피드백을 들려주십니다. 너 이래이래해서 별로였대 하면서요. 요즘에도 저에게 크리스마스 전에 연애해야지 하시면서 소개팅을 주선할 분위기던데 어떻게 하면 그만두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상사분께서 그렇죠. 남자끼리 얘기니까 예. 아 이런 걸 즐기시네. 야 해봐 해봐 해봐. 차였지. 아! 야 너 그게 안 된대. 예. 어. 솔직히 얘기한 게 그 여자분이 뭐 한두 개 얘기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상처받지 않을 그런 것 고칠 수 없는 부분들 있죠? 그러고 갔다가 야 너 매너가 좀 그랬대. 아. 너 못소리라고 얘기를 왜 했어? 신종 고문. 예. 예 직장에서 기강 잡으려고. 예. 어. 갔다가 얘를 내 밑에 두려고. 그리고 이제 걔가 잘못되는 게 재밌거든 본인이 예. 또. 그리고 이제 또 주선해주고. 또 안 됐어. 약간 첨삭지도에 쾌감이 있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 크리스 전에 연애해야지. 그렇죠. 크리스마스 전에 연애해야지. 맞아요. 예. 학생 때도 선생님들 보면 틀렸다고 찍 그을 때 그 그은 거에 이 선생님 이거 긋는데 쾌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쫙쫙 긋는 네, 거. 넌 틀렸어! 이런 느낌으로. 넌 틀릴 줄 알았어.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그런 문제인가. 네. 예. 이거를 만약에 그만두게 하려면 만나서 사귀어야죠. 소개시켜준 여자분 성공을 해라. 네, 성공을 하면 이 사람이 반대로 배가 아프죠. 아, 진짜 사겨?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돼? 와, 이게 되네. 봉진 상황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같이 와서 감사합니다. 뭐 부장님, 뭐 대리님 덕분에 같이 잘 연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 붙잡고 술이나 먹으러 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 이게 없어졌어. 나의 재미가 없어졌어. 그 사람이랑 잘 됐다가 헤어졌을 네. 때는 타격이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네가 왜 헤어졌는지 내가 얘기해줄까?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 연애하는 게 있으면 이제 이 상사분께서는 또 깨지는 것만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이 잘못된 거라 예.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예. 이 크리스마스를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무조건 앞으로도 더 해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연애를 하는 게 맞다. 아니면 뭐 다른 여자친구를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 배형이 그래서 해버지를 소개시켜준 거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해버지가 뭐야? 해버지 박지성 선수.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거의 오랫동안 첨삭지도를 하긴 했네요. 거의 뭐 마담뚜였죠? 예? 마담뚜 아닌가? 되게 옛날 용어네요. 예, 네, 그렇죠. 예. 대충 우미권에서 영화 보던 분이나 아니, 그때 사람인데 뭐 옛날 용어나 그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네. 딱 세 글자 마담뚜. 딱 누가 누굴 지도하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마담뚜는 이제 저희 때도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네. 네. 여자가 무조건 괜찮아. 남자가 좀 떨어져. 그러면 일부러 붙여주잖아. 그리고 어떻게 됐어? 이미 알고 있어 본인 잘못된 걸. 그래? 어떡하냐. 이렇게 그냥.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즐기시는 분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모쏠이라는 걸 밝히지 마시고 친해진 다음에 여자친구분한테 얘기를 하시고 뭐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면 그래도 연애하는데 약간 뭐 성공은 되지 않을까? 급한 연애는 솔직히 망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해야죠 뭐. 알겠습니다. 그 계획적 실패, 그 액션 쾌감을 좀 느껴라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께 익명으로 보내셨는데 모쏠인 분께 용국이의 일침. 근데 진짜 여자들이 모쏠은 싫어하더라고. 아 이걸. 네. 네, 진짜 싫어하더라고. 뭐야 그게.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느낌으로. 저는 앞에 초반에 감추라는 얘기입니다. 초반에 그거를 아 모쏠인 느낌을 무조건 감춰라. 예, 네, 감춰라. 예. 네, 큰 잘못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예, 네, 뭐 뒤집살려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감추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괜히 그냥 제발 저려서 예. 저 사실 여자 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는 순간 잘못 아니면 말투가 그래요. 아, 긴장되니까. 그냥 오히려 쿨하게 저 한 번도 못 사귀어 봤어요. 그러니까 못 사귀겠지, 네가. 네가 그따구로 말하니까 못 사귀겠지.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다고 이거를. 아, 그렇다고 머뭇거리면서 저 사실 죄송한데 사실 한 번도 못 사귀어 봤거든요. 못 사귀어 봤어요. 예.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아직 혼자 앉아 있거든요. 예. 여자. 알아. 예. 그럴 만하네. 되니까. 네. 근데 솔직히 모쏠은 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아예 숨겨라.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이 모쏠이란 타이틀을 그 떨치기 위해서는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짧은 연애 한 번 해보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일단 스타트를 했으니까 모쏠은 아니거든. 근데 이게 다르죠. 질문이 옵니다만. 예. 어, 지나가는 말로 하면 되냐고. 어떤 말로? 아, 저 한 번도 안 사귀었어요. 뭐 정식병자야 뭐야. 그럴 수 있잖아.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어디 지나가는 보이지? 말로 하면 어떠냐고. 지나간다고 해서 고개가 지나갈 필요 없잖아. 사람을 그냥. 아니 예. 대충 그냥 툭 던지는 거죠. 툭 그냥? 예. 어 여기 인테리어 저 원래 모쏠이에요. 인테리어가 참 좋다. 이렇게. 아 술래범이냐고. 어, 얘는 무슨 뭐야 도대체. 병이 네. 뭐야 도대체. 야, 이 형 너무 차갑다고 또 갑자기. 그러니까.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 원래 사실 모쏠. 저 이게 이상하잖아. 이거는. 신중한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네. 여자한테 건성을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그렇군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약간 올버무리는 느낌으로 잘 못 들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건성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약간 내가 원래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신중하게 한 번 정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재 씨처럼. 네. 아 오늘 모쏠했네. 이렇게 되면 네네. 못 알아들어요. 알겠습니다. 아셨죠? 조커 사관 학교 갔다고 하신 분 있고. 중요한 겁니다. 예. 이렇게 되게 중요한 말들은 예.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그 성재형 잘 듣고 배우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용국이 형 오늘 성재형한테 너무 화냈는데 저는 모쏠이 아니에요. 아 모쏠이 아닌데 네. 하는 행동을 모쏠처럼 하고 있잖아 지금. 아 지금 흉내를 내드린 겁니다. 그렇게? 재현 DJ로서. 아, 근데 그건 진짜 예. 모쏠 같았어요. 알겠어요. 어딘지 막 쳐다보고 막 여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재현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아 증거 대부라고 하신 분인데 제가 왜 증거를 줍니까? 여기 검찰이야? 네. 네. 자 어, 슈퍼주니어의 슈퍼클랩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노래가 좋다. 나는 베테남에 살게 됐는데 은근히 모쏠 분들이 많더라고. 그럼. 어, 은근히 많더라고, 은근히. 그리고 그 옷솔들. 옷솔은 뭐야? 오랫동안 솔로였던 사람. 아, 옷솔. 슈퍼 모쏠들. 아, 일침은 했나? 했어요. 됐죠. 네. 뭐라 그랬지? 모쏠은 안 되죠. 모쏠은 안 돼. 인기가 없다. 옷솔레미요. 모쏠은 또 자기들끼리 보이지도 않아요. 또. 서로 지적하느라고. 서로 흉내. 여기 보면 뭐 있어. 랜선으로만 보이는 거지. 딱 보면. 그리고 대충 보면 알아. 안녕하세요. 아, 이 모쏠이구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모쏠을 많이 꺼려 하더라고요. 다들 그 경력직을 원하셔가지고 말이야. 근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나이가 조금 있는데 모쏠이다 그러면 약간 한번 재고 들어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청취율 조사 기간. 자, 2부입니다. 들어오십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막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익명으로 보내신 분이 계세요? 아, 계속 네. 익명이네, 여기? 네, 하나하나. 퐁당퐁당 익명. 아, 룸메와 집안일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때그때 다르고, 청소는 제가, 빨래는 룸메가 하는 게 국룰입니다. 저는 청소를 매일 하는데, 룸메는 빨래를 4일에 한 번씩 합니다. 제가 손해보는 기분인데, 좋은 수 없을까요? 아, 이제 빨래 4일에 한 번씩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 야, 난 뭐 하는 사람이냐, 진짜, 이거를. 네. 어떻게,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나? 너는 왜 빨래를 4일에 한 번씩 하니? 매일 청소하는 거. 이게 약간 익명으로 보내신 이분이 네. 지금 양말이나 속옷 같은 게 일주일치가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4일 되면은 간당간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4일에 한 번씩 하는 꼴을 난 못 보겠다. 이거를 저기 사연을 보낸 거잖아요. 네. 근데 청소가 훨씬 힘들지 않나요? 방이 작거나 뭐 굳이 뭐 할 게 없으면 흐트러뜨린 게 많이 없으면 그런가요? 네. 근데 매일 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할 게 꽤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근데 깔끔하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청소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 세탁기를 버려라. 아 손빨래를 시켜라.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해 어, 하신 분이 손빨래를 시켜라. 네. 주 1회씩 대청소하는 걸로 어, 나의 패턴을 바꾸자. 나는 이 사연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웃겨서 지금. 원래 아, 군대에서도 자기 보직이 제일 힘들잖아요. 네. 그냥 살짝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이게 뭐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인데
그 본인이 워낙 꼼꼼하고 빨리빨리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이런 모습들이 자기 성이 안 차는 건데 이거는요 그 월마다 바꿔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홀수 달은 내가 빨래 할 테니까 짝수 달은 네가 빨래 해라. 아, 네. 아, 다 그 손빨래 해야 되는 옷으로 바꾸라고. 옷 다시 사? 예. 네. 리넨 아니면 실크로 바꾸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 안털 건너가지고 다 쭈글쭈글 되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입고 다녀? 모르고 돌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바꿔보시면 되는데 예. 바꾸신다고 해도 그 친구가 이분처럼 매일매일 청소를 안 할 겁니다. 이분은 다시 빨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그 룸메이트가 처음엔 되게 좋아서 같이 사는 게 재밌어서 하나다 보는데 살짝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약간 전 개인적으로 이런 스트레스 안 받게 혼자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이 좀 낮아도 네. 집이 좀 후진데 가더라도 이게 나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 그렇죠. 왜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 그리고 본인이 어지르지 않으면 청소할 게 없어요. 본인이 밥 먹으면 설거지 할 거 없고 빨리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건데 둘이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맞춰 갑자기. 헤어져라.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이렇게 혼자 약간 낮은 쪽으로 독립하시는 게 앞으로 받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게 낫지. 못 맞춰. 네. 알겠습니다. 룸메랑 주먹질까지 해봤다고 하신 분 있고. 룸메이트가 그러니까. 있었던 적 있으세요? 있었죠, 저는. 어? 저희 개그 7명 살았는데. 오. 네. 난리야, 거기. 시장터야, 거기. 그래요? 전통시장이에요, 거기. 난리야, 난리. 새벽 몇 시든, 뭐 오전이든 그냥 뭐 얘기하고 밥 먹고 뭐 널브러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위계질서가 있으니까 이제 시키잖아. 시키면 결국 맨 막내가 다 해요. 그러니까 아, 군대네요? 거의 그런 식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막내가 불쌍하니까 용돈을 내가 준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긴 친구분이잖아요. 네. 위계질서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룸메이트 부부는 앞으로 먹는 거, 날씨가 추워지는데 보일러를 튼다, 만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딪힐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일곱 명이 같이 생활한 건 거의 아이돌 합숙소 느낌? 약간 그게 아니라 그 노숙자 모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살짝. 아이돌 합숙소랑 하면 좀 틀리고. 예. 맨날 앉아가지고 뭐 여자 얘기하고 뭐 그냥 우리끼리 놀았던 얘기하고 아. 하다 보면 밤을 새요. 가끔 뭐 이제 아이돌은 합숙소에서 이제 셀프 카메라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본인들 소통을 하는데 그런 거 할 수 없는 분위기? 저희는 전부 팬티 입고 앉아가지고 대일에 앞에 모여갖고 제가 이쁘네. 드라마가 이렇네. 요즘 어떠네. 뭐 아 그냥 생활관? 예 그냥 뭐 한 명 또 들어오면 걔 있었던 얘기 또 들어주면서 아. 누구 뒷담화 얘기해주고 되게 잘못됐네. 뭐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 그 저기 뭐 황해에서 네. 그 뒷부분에 고기 뜯어 먹는 그런 느낌?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 노인정 가면 할아버지 계속 앉아 계시잖아요. 한 명 들어올 때마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럼 네. GS20 거의 그런 분위기죠. 네. 과자 깔아놓고 다 술을 안 먹으니까 네. 이렇게 가는 분위기죠. 알겠습니다. 자 익명으로 보내신 이분께 용국의 일침 집을 약간 이렇게 좀 저렴한 곳으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네. 단점은 뭐냐면 집이 또 저렴하잖아요. 네. 들어가기가 싫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아 근데 진짜로. 예. 네. 집이 후지면 들어가기가 싫어. 예. 네. 그래서 그 일침이에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들어가지 말라고? 아니, 그럼 일단 가야 되는데. 예. 네. 집이 후지면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선택해라. 네, 선택해야 돼. 이거 할 수 없어요. 진짜 자, 들어가기 싫더라고. 알겠습니다. 네. 자, 1850님. 식당 창업을 계획 중인데요. 번화가는 아니지만 인근에 주택 단지와 아파트 단지가 있는 동네 대 지하철역 앞. 아유 길어. 다시 할게요. 아, 예. 아파트 단지. 식당 창업을 계획 중인데요. 번화가는 아니지만 인근에 주택 단지와 아파트 단지가 있는 동네 대 지하철역 앞 유동 인구 많은 편인 번화가 중에 어디가 나을까요? 길어. 품목은 돼지고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주택 단지랑 아파트 단지가 있는 동네에서 장사를 할 거냐? 예. 아니면 지하철역 앞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장사를 할 거냐? 품목은 돼지고기다. 둘 다 네. 유동, 둘 다 인구는 많네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유동인구 쪽이냐, 아니면 이제 거기 사시는 주택가가 있는 거냐. 예. 뉴스 안 보시나요, 요즘? 왜요? 돼지고기는 아니에요. 요즘 그렇지 않나요? 돼지고기는 아니다? 예. 요즘 뭐, 아까도 좀 이따 멧돼지 뉴스 나오던데. 예. 약간 위험하지 않나요? 뭐, 일단 뭐,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네. 우리나라가 결국 이걸 해결을 한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긴 할 거잖아요. 먹죠, 무조건. 예, 저도, 네. 저도 이번 주에 먹었어요. 네. 다 먹으니까 뭐. 네.
저 오늘 낮에도 시켜 먹었어요. 아, 뭘 안 먹겠어. 다 먹지 뭐. 형태 씨 기준 갈비 삼겹살. 아니, 그러니까 뭘 안 먹겠냐. 이것은 갈비인가 삼겹인가. 네. 시켜 먹었는데. 얘한테 얘기하면 아니, 다 먹어요. 그게 안 돼요. 예. 이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오는 문제고. 이거는 약간 그 전문가적인 얘기로 접하면 아파트 단지랑 지하철역 앞은 권리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겁니다. 아, 그래요? 어디가 훨씬 높습니까? 아, 지하철역 앞에 역세권이 훨씬 비싸죠.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단지가 있는 데다 그러면 뭐 무관리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3천? 이 정도. 지하철역 앞 역세권이죠? 1억 넘어요. 비싼 데 3억까지예요. 아, 이게 VS를 할 만한 급이 아니다? 급이 아니죠. 어. 이미 정해졌죠. 그리고 장사를 딱 했을 때 여기 같이 오픈을 했는데 똑같은 품질의 맛인데 여긴 사람이 많고 저긴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권리값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장소를 재고 이런 게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돈. 권리금을 내가 충당할 수 있는지. 돈에 맞춰서 가라. 그렇죠. 근데 이분이 주택단지 고려하는 게 엄청난 비싼 아파트 그 앞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 계신 분들이 와서 회식은 안 하잖아. 도곡동이나 한남동. 그 회식은 안 하잖아. 밖에 나가서. 가장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은 넥타이 부대입니다. 아, 막 먹어 제껴요, 그냥. 근데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이렇게 오는 손님들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서 그냥 부부끼리 뭐 남매끼리 가족끼리 와서 잠깐 먹고 가는. 아, 매출은 안 되죠. 그래요. 네, 힘들죠. 아, 이것은 그 영국과 전국의 차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정도입니까? 좀 더 날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더 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게 돼지고기라는 품목 자체가 거의 술도 많이 먹을 수 있는 품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건데 무조건 역세권 앞이 낫고 네.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업도 오래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빨리 끊긴다는 얘기죠, 손님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거. 당연히 답은 나와 있어요. 법카를 노려라. 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권리금 차이예요. 알겠습니다. 네. 돈에 맞춰라. 당연하죠, 이거는. 자, 그럼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저는 소고기라 돼지 쪽은 잘 모르는데 일단 뭐 돈을 빌려서라도 권리 많은 쪽을 추천드립니다. 단점 하나, 단점 하나 있어요. 단점 뭐예요? 잘못되면 완전 파산이에요. 네.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네. 아, 제일 진정성 있는 상담이었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돈 나오면 일단 그렇죠. 예. 자, 우원재 시차 듣고 오죠. 이거 해도 돼. 네가 아까 그은 거야, 그냥. 응? 얘기하다가 네가 그은 거야. 이거 내가 안 했나? 어. 네가 아까. 아, 나 지금 그어놓고는 이걸 한 줄 알았어. 네가 아까 그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럴 때 이렇게 긋는 게 있다 하고 넘어간 거야. 씻자요, 씻자 여러분. 좀 씻으세요. 왜? 응? 뭐가 안 돼? 아니, 커피 쏟았어요. 커피가 문제야. 형은 커피를 두 잔을 마셔. 아, 여기다 부은 거야? 어, 부었지. 스타벅스에다가? 그렇지. 이건 뭐였는데? 카노? 뭐야, 이거 뭐야? 우유야? 카노. 카노와 스벅의 조합? 어때? 똑같지 뭐. 무슨 약 먹는 것 같아. 카페인 양. 물처럼 마시는 거죠. 오늘 중계를 못해서 그런지 에너지가 남아돕니다. 오늘 오랜만에 집 대청소하고 왔어. 중계가 없어서 힘을 써야 돼. 오늘을 위해 모아놓은 힘을 쓰기 위해서. 대청소도 하고 게임도 하고. 대청소하고 축구 게임하고.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야. 와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회의하고. 그리고 또 힘이 남아가지고 산책을 1시간 반 하고 왔어. 월북이라도 했어야지 뭐야. 자, 제겁니다. 중계톤으로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해성재텐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7163님 고민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앉아있는 다른 직원들 때문에 정시 퇴근하기가 눈치 보여서 한 시간을 더 앉아있다가 나와요. 제때 당당하게 나오는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이거를 보고 한 시간? 네. 너무하네. 대충 한 시간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 10분, 20분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 회사 직원 10명이다. 네. 그럼 이제 한 명이 스타트하죠. 가야 되는데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쟤 좀 더 있네. 그러다 보면 얘도 지금 거기 다 퇴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먼저 일어나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는 게 좀 많죠.
그렇죠. 눈치. 칼퇴근을 솔직히 많이 해야 하는 게 정석인데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총대를 베기엔 약간 좀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직급이 높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죠, 원래는. 자, 저 열심히 일하고 칼퇴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 하면 이제 보기 좋은 모습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예. 이거는 약간 참고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맞지 않나라고 그냥 보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진짜 전형적인 그 화이트 칼라 직장인은 아니고 그렇죠. 저도 방송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좀 유동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네.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면 뭐 8시 한 반까지 와라. 8시 40, 네. 45분까지 와라. 아니면 9시에 땡 맞춰서 와라.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6시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눈치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언제 가는 거지? 이런 느낌. 뭐 나몰래 약속이 있었나 오늘? 뭐 이렇게 쟤 왜 안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눈치를 좀 보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원활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먼저 나서서 하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회사 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현실적으로는 이걸 개인한테 네. 혁명의 그 선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희 청취자들은 소중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약간 이게 시스템으로 가야죠. 요즘 사는 방법에 맞게 하려면 네. 유들이 있게 네. 그냥 52시간제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네. 제도가 딱 만들어져 버리니까 일단 맞추려고 하잖아요. 네, 네. 하긴 하는데 퇴근도 뭔가 약간 그런 느낌. 뭐 6시가 퇴근이면 30분 전 업무 종료. 30분 동안은 좀 뭐 마무리나 뭐 주변 정리 하다가 그냥 가도 되는 걸로. 허락받고 퇴근해야 되는 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근데 이게 아직까지 문화가 좀 달라서 이런 것 네. 같긴 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뭐 이 회사 사장이 아니니까 네. 뭐 이렇게 해드려야죠. 뭐. 그렇죠. 네. 유두리 있게 넘어가야지 뭐. 근데 누구나 스트레스 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셧다운제. 전기를 끊으면 다 간다. 그것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예, 점심시간에 불 꺼질 때가 있었어요. 와. 예, 소등. 그렇죠. 추침하라고? 소등하고 네. 물론 이 SBS 본사는 아니었고 네. 저기 상암동에 스포츠 채널 있는 그쪽이 그때가 몇 년 전인데 한동안 그랬어요. 그리고 예, 전기가 툭 꺼지고 그렇다고 이제 노트북까지 다 꺼지는 건 아니고 불이 꺼집니다. 네. 소등. 일을 하지 말아라. 예. 쉬어라. 소등되고 그때 이제 이젠 결혼한 배지연 아나운서가 사내 방송을 했어요. 다들 식사하러 가시라고. 식사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다시 켭니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저희도 이제 그 우차사 녹화했을 때 막내들이 남아서 정리를 하는데 정리가 너무 오래 길어지면 다 같이 고생했는데 막내들 같이 선배들이랑 종료해라. 같이 다 끝내서 다 집에 가고 예. 할 거 있으면 내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우리 갓 들어온 신인 개그맨 두 명 정도가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다 같이 집에 간 거야. 그리고 다 널브러져 있던 거야. 예. 집합. 그게 현실이었다. 우리는 옛날, 그땐 그랬다. 옛날 옛날이죠. 예.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7163님께 용국이의 일침! 본인이 제일 먼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현실적이네요. 현실적이죠. 아빠가 사장 아닌 이상 일어나면 안 돼요. 네. 이게 사람이 묶여있는 조직이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제도만 믿으면 또 네. 안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도가 많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퇴근하고 싶다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자 퇴근합시다 그냥 이렇게 혼자 가만히 누군지 모르게 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군대 벨처럼 퇴근하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면 학교 종소리처럼 방송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에 진짜. 밥 먹으러 가라고 얘기는 안 해도 다 알아서 배고프면 먹는데 퇴근 좀 방송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앞으로 이제 해결될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가는데 순서 없다고 하신 분 있는데 이런데 가는데 순서 없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네. 네.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가는데 순서 없다가 아무데나 다 나와. 아까 뭐 말도 안 되는 네. 얘기. 네. 그렇죠. 자 강현수님 안녕하세요. 제 직책은 대리입니다. 또 회사네요. 네. 하지만 회사에선 아무도 절 대리라 부르지 않고 오로지 이름으로만 호칭합니다. 저도 이제 사원이 아니고 3개월 차 대리인데 어떻게 하면 대리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밑에 후배도 여럿인데 고민입니다. 3개월 차 대리. 네. 대리된 지 3개월이라는 거죠. 이거 약간 그 뭐지? 군대 느낌이 살짝 나는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용어를 까먹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중령인데 예. 대령으로 가려고 뭐 하나 받는 거 있죠. 중간에 진. 아, 진. 예. 이게 중령 진이랑 네. 중령이랑 부르는 것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군대 있을 때는
군대는 그게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 근데 어떤 느낌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같이 평 직원으로 일을 했다가 본인이 고속 승진을 했던가 어떻게 승진을 해서 대리로 됐는데 그 대리라는 직급 자체가 그 사람들이 봤을 땐 사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그냥 편한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또 대리인데 대리라고 불러 거리감 느껴지니까 이거는 본인이 더 승진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 네. 근데 대리도 엄연한 직급이기도 한데 네. 이분은 이제 승진이라는 게 굉장히 큰 뿌듯함인데 네. 아무도 그걸 안 불러주고 그러면 속상하긴 할 것 같거든요. 이건 뭐 제일 처음 들어온 직업만 부르겠죠. 성재 대리님 이렇게 부르겠죠. 네. 나머지들은 그냥 뭐 성재 씨 이렇게 그렇죠. 나 대리야. 무슨 얘기 하시죠? 저기 자, 이렇게 성재 씨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생활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일을 대리처럼 안 하는 거 아니냐고. 예, 일을 대리처럼 하면 네. 아, 강대리라고 불러주지 않을까 싶기도 일을 못해서 그런다. 예, 일이 여전히 사원급이 아니냐. 일을 약간 인턴급으로 한다 지금. 그래서 넌 안 된다. 예. 뭐 이런 느낌인데. 아, 정답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 개명을 해서 대리로 바꿔라. 강대리로. 그러면 이제 매번 가야 되네. 그렇죠. 김과장. 예. 이렇게 강. 강과장. 강과장. 강부장. 네. 이렇게. 전화할 때, 나 강대리인데, 이렇게 하라고. 사람들 다 들리게. 스스로 본인 만족을 하셔야죠, 그냥. 난 대리야. 난 대리라고. 강대리 대리.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를 뭐 누구한테 부르라고 얘기한 자체가 이상하죠. 네. 사장으로 개명하자. 한 번에. 이거를 원래 얘기를. 강사장 대리. 네, 얘기를 할 거면 그 위에 부장님이나 누구한테 술을 먹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자꾸 사원들이 저를 이렇게 부르는데 예. 회사의 위계질서를 위해서 부장님이 사원들 앞에 있는 데서 저를 앞으로 호칭을 대리로 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따가 저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술이나 마셔.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얘기는 안 먹히는 얘기라고 무조건. 더 승진을 하셔야 됩니다. 갭이 더 많이 벌어져요. 회장으로 한 번에 개명을 하고. 그러니까. 네. 아, 이건 평생 한 번만 하면 네. 되니까. 김회장 대리. 본인이 아직 갭 차이가 많이 안 난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죠. 바탕면에 나 대리예요 써놓으라고 하시고 있고 대통령으로 개명을 하고 강 뭐 대통령 프로필에다 얘기 써놔야죠. 뭐 누구라고 대리라고 불러주세요. 써놔야지 뭐. 네. 네, 굉장히 옹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차장이 되니까 네. 누가 저요 차장이에요?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와 2년째입니다. 2년째. 차장이라는 게 되게 나이 들어 보인다. 그렇죠. 네, 한 50대 저도 중반? 아니. 네. 그 정도는 아니죠. 약간 그 변웅전 느낌? 변웅전 선생님? 변웅전 선생님? 네, 차인태 선생님 느낌? 차장님. 그분은 지금 다 퇴직하신 분들이잖아요. 아, 느낌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차장이라고. 그분은 원로시잖아요. 그분들은. 그 원래 스타트가 뭐예요? 그냥 아나운서에서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장이죠. 아나운서에서 바로 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원에서 차장이 되는 거죠. 사원에서 차장? 네. 아~ 보통 이제 회사에 따라서 네. 이렇게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차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SBS 같은 경우에는 대리랑 과장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한 10년, 12년 뭐 이 정도 지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 근데 배성재 아나운서라는 말과 배차장님이라는 이 느낌은 네. 와, 이건 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느낌인데. 그래요? 네. 차장님. 오. 아무튼 저는 그걸 듣는 게 싫어요, 좀. 난 싫은데? 네. 그냥 네. 그 윗분들이 이제 아래 사람들이 오히려 차장이라고 부르는 거는 네. 그것도 좀 별로고. 차장님을 딱 하는 순간 네. 약간 큰아버지 느낌 살짝 있는 거 같아요. 선배라고 했으면 좋겠고. 이제 저 윗분들이 가끔 윗분들은 오히려 또 챙겨 준다고 직급. 아. 대차장 이렇게 부르면 아, 예. 이렇게 되겠네. 예. 네. 그냥 성재야가 좋은데. 그렇죠. 예. 약간 젊게 살고 싶어서 차장이랑 호칭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분은 또 약간 또 반대로 생각해서 이게 부르는 게 나을 수 있다. 네. 호칭이 문제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또 정영욱 씨 BTU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 좀 가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몰라요. 네. 차장님과 얘기 안 했으면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 차장이었어? 이렇게. 아, 모르셔도 돼요. 네? 네. 저는 전혀 직급에 신경 쓰지. 아나운서들은 거의 다 직급에 신경을 거의 안 씁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좀 전문직이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음흠. 자, 폐차장이라고 하신 분들 많네요. 새차장. 이거 2년 전에 들었던 개그인데 계속 또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으신 분들이네. 예. 자, 강현수님께, 강대리님께 용국의 일침! 별로 뭐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저는 사장인데 직원들이 형이라 불러요. 똑같이 뭐, 그렇죠. 형! 이렇게 불러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네. 맞아요. 자, 강대리님 사연까지 함께 했습니다. 가는데 순서 없다 또 왔고요. 이분은 안 나가시고 계속 있네요. 여기. 아니, 계속 딴 분들이 받아서 하고 있어요. 네. 네. 아, 오빠는 없습니까? 사장님인데? 오빠? 네. 오빠는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형님, 형. 형님. 저거 좀 줘봐. 분위기는 알겠네요. 저거 좀 줘봐. 깍두기 좀 줘봐. 형, 곱창 탄다고?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거예요. 호칭 자체가. 예. 네, 뭐 초바 이런 거 이런 거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광고 듣겠습니다. 아, 오늘 사연 너무 재미없는데. 꼭 소개하겠습니다. 잘못됐는데. 그렇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소야의 이별의 배인 사랑까지도 입니다. 소등합니다. 이 안 꿈꾸세요. 소야. 아우, 소야 먹고 싶다. 아, 이거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사연이 너무 재미가 없는데. 오빠만 재미없어. 응? 금융 사연이 없었어. 열변을 토할 만한 사연이 없었어. 앞에 그 모쏠이 시작이자 마지막이었어. 아, 내가 아까 그 룸메이트 4시간 빨래 거기서 앞에서 거기서 어, 아 여기 아 빨래 해주는 거 얘기해줘야 되나. 지난주에도 저기 모도시 말고 뭐라 그래. 지난주에도 그걸로 마지막에 빡 끝이지 않았어. 그거지 같다고 했어. 아 지난주에는 이제 영화관으로 한번 맨날 갔지. 뭐라 그래. 그 하이라이트 하려나? 아 거기서 빵 터졌어. 완전 잘못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지휘실과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이상한, 이상한 얘기 하나 해놓고. 성재 차장이야. 와, 완전 나이 들어 보인다. 배차장. 선배님은 차장 대우도 아니죠? 그냥 차장 대우야 대우. 대우야. 그냥 차장. 우리는 거의 그런 느낌 아니야? 저기 혜정이 혜정 작가님 이런 느낌 아니야? 부를 때? 뭔가 누군가 혜정 작가님 저기 혜정 혜정 누나. 나 부탁할 때 작가님이라 그러잖아. 부탁할 때 작가님 이렇게. 작가님으로 부르면 좀 뭐 잘못된 거야 일단. 예감이 안 돼. 부탁할 때 한 번 조차장 공손해야 돼. 공손하게 보차장. 그럼 뭐야 예원이 그냥 사원? 그렇지. 보통 한 12년 차에 달지. 와 12년 동안은 그냥 사원으로 있는 거야? 그렇지. 보통은 이제 다른 회사는 대리랑 과장이 있으니까 한 4, 5년 만에 한 번씩 뭘 다는데 3, 4년 만에 우리 아니, 방송국은 그런 거 없지. 그냥. 너도 사원이야? 저는 당회사원이죠. 잘못해가지고. 음식은 예원이보다 후배야. 뭘 큰일 나. 큰일 났어. 아 웃기다. 하긴 뭐 PD라는 게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아나운서 이런 PD. 여기. 차장 대우가 약간 과장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좀 다르지 방, 다른 회사. 우리 방송국에 있을 때는 차장 하면 되게 높은. 어, 안 차장님 무슨 차장님 이러니까 차장님. 그럼 차장이 높은 거야? CP가 높은 거야? CP는 또 CP는 직책이지. 직책과 직책이 다르지. CP가 차장일 수도 있고 부장일 수도. 있고. 시간 지나면 직급은 다 생기고 직책은 또 다르지. 어렵네. 그래서 SBS 저기 상암동에 스포츠 채널에 이런 데 가면은 과장 아직도 있어. 거기는 과장 있어? 나보다 후배들이 과장 막 달고 막 그래. 후배들이 차장 달고 그래서 거기도 차장이 좀 빨라 거기는. 금방 날아. 우리는 차장 달고 그냥 차장 지는 느낌이잖아. 좀 있으면. 좀 있으면 아니고 좀 몇 년 걸리더라고. 하, 아무도 신경 안 쓰여. 보디가 좀 빨리 달았죠. 많이 빨리 달았죠. 제가 빨라서 상당히 빨리 달았다. 다들 그랬는데 계산해보니까 나보다 조금 더 빨리 단 것 같아. 우리 팀에서 아마 제일 빨리 단 케이스가 아닌가. 그러네. PD 동기들은 사원이잖아. 그치. 네. 특징, 나도, 특징. 나도 우리 동기 중에 빨리 단았는데 선영이 더 빨리 단. 왜냐면 계산해보니까 인지 들어가는 건가? 그렇게 난 거지. 인지 들어가서 차장 들어. 누구야? 아니지. 어, 태진이구나. 태진이 입고 사진 찍어야 돼. 칙칙해서 안 돼. 아니, 완전 낚싯배야 지금. 잘못됐어. 인천항이야. 태진 오라 그래, 사진 찍게. 뭘 사진 찍게 오라 그래? 아니, 그때 예원이 있는 게 훨씬 낫더라고, 그림이. 맞아, 그건. 그러니까.